네, 안녕하세요. 봉영입니다. 오늘은 이제 디아블로 발매에 앞서서 레벨 1부터 이제 50, 이제 사실상 로아로 치면 또 로아 하시는 많았기 때문에 제 구독자분들 중에 로아라고 치면 약간 베른남부까지 미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부터 50까지 단 2분 만에 정리 한번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이 넘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레벨 1 되면은 태초마을에서 시작해요. 레벨 1 가운데서 시작하고 이제 이 디아블로의 스토리는 총 1막에서 6막까지 6개의 막으로 6개의 액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액트의 순서는 뒤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디아블로를 하면서 깜짝 놀랐고 가장 좋아하는 시스템인데 어느 지역에 가든 제가 레벨 11 때 액트 3를 가면 그곳의 몹은 그렇게 강력하지 않고요. 레벨 30일 때 액트 1 지역을 가면은 레벨 30으로 그 비슷한 몹의 레벨이 비슷한 본인과 비슷한 레벨로 측정이 돼요. 그래서 본인 친구 좀 진도가 느린 약한 친구랑 같이 파티를 해도 이제 그 친구 몹한테는 30렙으로 보이고 저한테는 40렙으로 보이고 이런 식으로 각자 알아서 본인에 맞는 그런 싸움을 할 수 있고 본인에 맞는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스템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액트 1부터 6까지 웬만하면 순차대로 미시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 로그를 플레이하는데 도적을 플레이하죠. 로그 같은 경우엔 지금 보시는 회전 칼날이라는 옵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제 위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디아블로에서 위상이란 뭐냐면 모든 장비에 위상을 바를 수가 있어요. 엘릭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엘릭서인데 로스타크 엘릭서인데 거기에 뭐 회심 이런 옵션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스킬이 강화가 된다, 예를 들면은 뭐 소서의 종말의 날이 3개로 나간다 요런 거, 그런 게 있어요. 뭐 로아로 치면은 약간 그런 게 있겠죠. 샷건 뭐 데빌헌터의 근접 사격이 뭐 원거리로 바뀐다 아니면 360도를 샷건 돈다 막 이런 식의 특별한 위상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그 위상은 이제 전설 아이템으로 추출해서 일회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위상들이 있는데 엔드게임에는, 하지만 초보자들도 할 수 있게 맵을 보시면 각종 던전이 엄청 많아요. 스토리를 하면 자연스럽게 밀게 될 던전을 깨면은 그곳에서 이렇게 위상을 줍니다. 이거는 이제 일회용이 아니고요. 이 위상 한 번 던전을 깨면은 이제 뭐라고 할까요? 로스타크의 각인서처럼 본인이 갖게 돼요. 그래서 이 각인을 원하는 장비에 언제든 붙일 수 있습니다. 소량의 골드만 지급하면. 그래서 이제 도적 같은 경우에는 이쪽 이쪽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요. 맞을 거예요. 질라레긴 게 맞았던 것 같은데. 도적 같은 경우에는 이스코스 글렌 액트 2 지역인데 이쪽에서 먼저 이 위상을 얻어야 돼요. 이게 주요 스킬이 360도 도는 거라 잡몹 처리가 정말 빨라서 이런 직업 같은 경우에 먼저 그쪽을 던전에 깨놓고 이제 메인 스토리를 미셔도 되고요. 언제든 순서가 뒤바뀌어도 본인 랩과 동등하게 세팅이 되니까 너무 상위 지도만 가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진행하시면서 편하게 노란 퀘스트 위주로 진행하시고 파란 퀘는 절대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국엔 나중에 다 하게 돼 있고 그 성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른남부 가는데 일반 퀘스트 그리고 섬의 마음 이런 거 다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거 안 하셔도 되니까 나중에 어차피 다 하게 되니까 그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레벨 1부터 50까지 스토리 재밌게 보시면서 빠르게 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딱 이거예요. 중요한 거는 1막, 6막이다. 순서는 뒤바뀌어도 상관없다. 중요한 위상, 전선 위상이 있다면은 전설 위상이 있다면은 힘의 전서죠. 힘의 전서가 중요한 힘의 전설을 얻어야 된다면 이 위상이 필요하다면은 그 던전부터 빨리 깨라. 방어 쪽은 결국 필요하긴 한데 일단은 일부러 가서 하는 거는 이제 공격적인 거 좀 잡몹 처리가 빠르다던가 이런 아마 본인 직업들만의 그런 필요한 위상이 있을 거예요. 그것만 얼른 하시고 그리고 장비 업그레이드 이런 거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만약에 마지막 보스를 잡는데 좀 아파 그럼 그냥 방어 조금 업그레이드 하거나, 왜냐면 레벨이 5 정도 오를 때마다 웬만한 템은 다 이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거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고 막 그것만 그 옵션만 보지 마시고 웬만하면 레벨 뻥튀기 된 좋은 아이템들, 무기, 좋은 방어구 끼시면 돼요. 이게 딱 보면은 보여요. 아 이게 근거리에 있는 적의 피해 공속이 오르는구나, 무공이 올라, 이런 거 딱 보면은 보여요. 아 내가 어떻게 세지는구나 이런 게 보이기 때문에 그냥 적당하게 세팅 맞춰서 하시면은 결국 이렇게 고유템도 끼게 되고 뭐 다양한 템도 끼니까 너무 초반에 아이템 뭐 할지 빌드 뭐 할지 고민하지 마시고 빌드는
스킬 계속 초기화 할수있어요무료는아닌데정말소액의골드밖에안들어가거든요그러니까뭐광역몹할때이거썼다가보스가너무힘들어그러면은막독주입을썼다가저도이랬거든요그러니까너무지금빌드보지마시고어차피나중에50 70되면은이것도해보고저것도해보고하실테니까중요한거는스토리만밀어라그리고위상획득해라순서상관없다친구랑할때는진도가느린친구에게파티장을주면은그친구의월드로넘어갑니다그래서같이그느린친구의스토리퀘스트부터같이진행이가능해요그런부분에서너무좋은것같고심지어유럽북미친구랑도파티하면은핑이좀바뀌지만그쪽월드로이동해서같이게임이가능합니다개인적인소감은레벨지금70까지키웠는데지금뭐냐고행난이도돌고있는데정말게임잘만들었다라는생각이드네요재밌게하시고궁금한거있으시면은생방송와서물어보시면되겠습니다2분이많이길어졌네요네 지지